네, 저는 이제 회원역에서 지금 저 뒤쪽이 회원역이거든요. 여기서 그 서울로 쪽 출구로 그 가운데 그 출구로 나와서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바로 지금 저 뒤에 숭례문 보이죠? 이 숭례문에서 이 소월로라고 해가지고 그 남산으로 올라가는 그 순환도로가 있거든요. 바로 올라올 수 있어요. 예전에는 요 밑에 있는 길을 이용해서 올라왔어야 됐는데 서울로 이거 만들어지면서 엘리베이터로 바뀌었어요. 저같이 좀 과거에 부상 이력이 있었던 사람한테는 상당히 유용한 시스템이죠. 근데 저기 남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거기 걸어 올라가야 돼. 거긴 어쩔 수 없네요. 네, 일단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지금 기념관에 들어와서 이제 조용 한번 관람을 하러 가도록 하겠어요. 지금 또 특별 전시 기간이라서 그 특별 기획 전시까지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격동의 시대. 딱 그 강화도 조약 체결된 그 직후에 안중근 장군이 탄생을 했죠. 그리고 네, 굉장히 라이프가 짧으셔가지고 가문도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고, 그 여기 족보를 보세요. 와, 조 마리아 여사, 그리고 작은 아버님 안태순 의사, 사촌 안경근, 그 동생 안공근, 안정근, 그리고 여기도 있죠. 그리고 그 아드님 따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이렇게 족보가. 네. 그리고 이제 그 105인 사건이 일본에 의해 조작이 돼가지고 안중근 장군의 가족들까지 고초를 겪었어요. 네, 안중근 장군이 가톨릭 신자인 건 알죠. 그 세례명 토마스고 그리고 이제 복사 활동까지 했다 그래요. 복사면 그 미사 때 그 신부님 옆에 그 서 있는 그 봉사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계동 성당에서 그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네, 러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상하이 가가지고 교포들 만나려고 했는데 뭔가 이제 작업은 성공을 못했죠. 그리고 이제 독립하는 날까지 술을 끊겠다. 저 같으면 못 끊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 책벌레. 그 명언을 그 남겼죠. 안중근 장군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네. 하루라도 GTTV를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면 뭐 입안에 가시가 돋는 뭐 넘어갈게요. 네. 학교 설립과 교육운동.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육운동하고 그 국채보상운동에도 참여를 해요. 집에 있는 장신구들 다 얻나보래요. 그 김아려 여사를 그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집안 재산을 내놓는 거잖아요. 허락받아야지. 그리고 이제 간도로 망명하죠. 그 이제 군대가 해산이 되니까 의병을 조직하기 위해서 간도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의병 활동을 하죠. 이 시기에 이제 그 이제 계속 그 두만강을 넘어가지고 의병 활동을 하는. 그래서 이때 안중근 장군이 블라디보스토크를 갔을 때 이 블라디보스토크 그때가 이제 이민을 간 세대들 있고, 그리고 안중근 장군이 이 블라디보스토크 갔을 때 이때 태어난 세대의 다음 세대가 이제 그 대한독립군단의 그
그 같이 연합을 했었던, 근데 이제 자유시 참배 때 그 만지서 왔던 독립군하고 이 시기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이 세대들은 좀 생각이 달랐던 거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내에 진입해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만국공법에 의해서 포로를 죽이지 않아요. 왜냐면 그 저항하지 않는 포로는 죽이지 않는 게 원래 이 만국공법이고, 세계대전에서도 이거는 지켜졌거든요. 일본이 이걸 안 지켜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동의단지회를 구성을 하게 돼요. 동의단지회, 단지동맹, 다 손가락 자르죠. 총 12명이 넷째 손가락을 자르게 돼요. 바로 네, 여기 네, 노란 딱지 나올까봐 더 보여드리지 못하겠네. 네, 이렇게 동의단체를 조직을 했어요. 제가 이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겸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걸 독립운동가 그리기 되잖아 아직 구경을 못했었거든요. 서울전시를 몇 번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4월 11일부터 3개월 동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손으로 그렸던 이 독립운동가들의 초상화, 이걸 제가 드디어 이 안중근 기념관에서 보게 되네요. 그래서 자, 순서대로 쭉쭉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쭉쭉쭉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좀 그림 천천히 보고 싶으시다면 뭐 일시정지 누르시고 보세요. 스페이스바로 일시정지 누르시면 되니까. 네. 그리고 쭉 이렇게 그리고요, 중등부 최우수상이라네요. 그리고 고등부 최우수상. 오, 박은식 선생 그린 것 같은데. 맞네요, 박은식 선생이네. 자, 그러면 지금 특별전시 기간이라서 기획전시실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리모델링 되고 나선 전시실 구경은 처음이거든요. 이제 몇 달 전에 한나님 행사 있을 때만 잠깐 왔었는데, 그때는 행사장만 왔었고 여기 전시관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하얼빈, 하얼빈 의거 계획, 이제 제일 중요한 방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얼빈 의거 계획을 추진을 하고, 네, 의거 현장. 여기 의거 현장에 지금도 그 표식이 있는 거 알죠? 하얼빈역에. 지금도 이 표식이 있어요. 제가 그 나중에 중국을 다시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의거를 보도를 했고, 네, 이렇게 사격을 했죠. 그래서 네, 2등 방문을 부검을 했더니 여기는 뚫었어요. 네, 이렇게 뚫고 네, 여기를 어우, 네, 이렇게 세 발을 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관통, 그리고 여기 박혔어. 그래서 이 총탄 브라우닝 권총, 이거라고 하죠. 총기 번호 262336. 네. 갑자기 왜 군대 시절에 제 총기 번호 갑자기 그 제가 썼던 총기 아직도 총기 번호 기억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총알 흔적도 이등 방문의 그 몸매 네 이등 방문의 육신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등 방문에 대한 프로필이 있고요. 이등 방문의 죄악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안중근 작고는 이등 방문의 이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 검찰이 이제 신문을 하기 위해서 제 참고 자료들을 모았고요. 그리고 가족의 동정을 파악하고 의거 이후 도산이 안중근 장군의 가족들을 피신시켰음을 파악해서 보고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면회를 오죠. 그리고 공판 당청권 그래서 이제 법적 투쟁을 하게 돼요. 법적 투쟁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네 관계자분이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재판을 받고 사형이 언도됐어요. 관동도덕부 지방법원 여기 유순감옥 당시에 수감 당시 여기서 감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인도 원래 러시아 헌병들한테 체포됐잖아요. 왜냐면 그 하얼빈 역이 그 당시에는 러시아 영향권이었으니까. 근데 그 류순 감옥에 입감이 됐어요. 네. 한국이나 러시아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지역, 하얼빈, 러시아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일본이 재판을 했어요. 네. 대한의군 참모 중장, 계급이 중장이에요. 별 3개예요. 별 3개고, 그래서 1910년 2월 14일. 네. 하필이면 밸런타인데이죠. 그래서 사형이 언도가 됐고요. 의거를 했던 이유 대한민국의 독립과 동양평화 한국의 독립과 동양평화의 유지에 있었고 이토를 살해하기로 한 것도 개인적인 원한이 아닌 것이 아니라 동양평화의 유한 것으로 목숨을 달성했다 목적을 달성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토를 죽여도 자살할 생각 따위도 없었다. 그래서 같이 재판을 받아요. 유동아 의사, 우덕순 의사, 조조선 의사와 함께 네 여기가 이렇게 재판 현장이었고요. 지금 서 있는 분이 안중근 장군, 그 다음에 다른 의사 세 분이 이렇게 같이 그 여기 있어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형이 선고가 되죠. 제가 방금 서 있었던 자리가 저기 방청석 자리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재판을 받죠. 당당하게 재판을 받고 일본인들이 법정 재판을 하고 그리고 그 민선 변호인단도 금지하고 언론도 봉쇄했어요. 그리고 일본 외상이 처음부터 법원에 명령을 내려놓고 시작한 재판이에요. 사형에 처해라. 그러니까 애초에 재판 자체가 공정할 수도 없었고 이미 사형을 선고하기로 해놓고 그냥 짜고 치던 고스톱이었던 거야. 자, 이제 사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이제 자서전을 써요. 안흥칠 역사. 안흥칠 역사를 쓰고 이제 동양평화로는 끝내 완성시키지 못했죠. 그리고 여기는 뭐 무슨 방인지는 모르겠고 여기가 독방이었나요? 감옥의 그 방이 이렇게 넓었는지는 모르겠고요. 침대 있고 저 책상 위에서 동양평화론을 썼다고 하겠죠. 동양평화를 위한 의론 싸움을 하얼빈에서 시작하고 옳고 금을 가른 자는 리순으로 정한다.
동양 평화 문제에 관한 의견을 채취한 바이니 여러분은 깊이 살펴주길 바란다. 경술년 2월. 하지만 끝내 완성되지 못했어요. 한국인 안흥칠 소회. 예. 네. 그래서 독립운동을 동포들한테 권하죠.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조마리아 여사가 세례명이 마리아세요. 세례명이 마리아시고 국채보상 기성회에 활동하니까 역시 폐물 기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제 순사가 그 조마리아 여사를 조사를 할 때도 평소의 행적을 그냥 당당하게 태연하게 설명을 하셨고 그 사형 선고 받기 전에 그 아들을 미리 보내서 항소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그 다음에 순국 이후에 이제 상하이로 이주해가지고 네 임시정부에서 그 후원의 정의원으로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1927년에 들어가셨네. 1922년에 회갑이셨고요. 그리고 네 어머님이 이제 한복 수의를 지어주셔가지고 이거를 입고 순국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남겨진 유서. 유서, 어머님 전상서. 그리고 여기서 분도 엄마. 그러니까 그 첫째 아들이 그때는 이름이 분도였어요. 세례명이 분도였거든. 그 베네딕토. 베네딕토 성인은 한자어로 분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홍 신부님. 네. 그래서 관계를 맺었던 인물들.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숙모 시문. 네. 여러 독립운동가들을 썼죠. 손문도 썼어. 그 다음에 이제 사형장에서 집행 종료 긴급 전문. 사형 집행 보고서. 마지막까지도 동양 평화를 주장했다. 사형 집행이 오더가 됐고요. 그리고 순국이 아닌 전부 애도사.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에도 기념비가 있어요. 현재 기념비가 있고 그리고 유목 비석이 일본 미야기현 다이린지에도 있어요. 독립기념관의 그 유언 비석 있었죠. 제가 갔다 왔죠. 그리고 그 아까 효창공원 제가 갔다 왔죠. 감요. 유해가 봉환되면 모셔야 될 자리. 1945년에 이제 조성이 됐죠. 1945년에 그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백정길 의사 등의 유해를 수습하면서 그때 박열 열사가 윤봉길 의사 유해를 수습을 해줬죠. 그때 효창공원에 안장하면서 안중근 장군의 감요도 같이 만들었어요. 네. 추도 미사도 있었고. 근데 당시에 이제 고해성사하고 병자성사를 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 그 명동성당 교구장이었던 미태주교가 그때 성사를 줬던 사제한테 성사 집행 정지 징계를 내렸던 적이 있대요. 근데 이거 이 부분은 조금 그 사람의 입장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미태주교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이었고 또 영국하고 일본이 동맹관계였어요. 아무래도 그런 국제관계를 주교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네, 지금 이제 안중근의 이거 110주년을 기념하여 안중근의 그리다 특별전이 11월 17일까지 열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9월부터 그 열리고 있어서 네,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서비스로 보는 거죠? 안중근을 그리다 조금 초점이 조금 흐릿하게 나오긴 하는데 네 일단은 그냥 갈게요. 오 동양 평화. 오 이거 괜찮다. 마스터피스네.
그러면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영웅. 와, 도자기에다 이거 만든 거야? 그림 이렇게 좀 잠깐 좀 보고 갈게요. 제가 지금 관람 방향을 조금 안 맞게 보고 있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쭉쭉 보고, 헐! 설마 2등 방문을 금수로 표현을 한 건가요? 와, 대박이다, 저거. 자, 그러면 더볼 필요가 없네요. 오늘의 1등, 이거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안중근 장군의 친필들이네요. 친필들. 이렇게 쭉볼수 있어요. 옥중에서 썼던 요book들이래. 자, 여기는 이제 안중근 장군 체험관.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게 체험관이 이렇게 있고요. 자, 도전 3학년 졸업하기. 본 내용을 참고하여 한 학년마다 다섯 문제를 풀어 점수가 좋으면 학년이 올라갑니다. 챌린지 해볼게요. 자, 선택하기. 3학년 입학한 것을 축하하네. 이곳은 총 3학년으로 구분되고 각 학년마다 정해진 시험을 통과하면 다음학년으로 올라가고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면 졸업을 할수 있네. 마침내 한국에서 큰일을 하게 되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 자, 모두 도전할 준비가 되었겠지. 남자 여자 캐릭터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네, 제 미래의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졸업하는 걸로 할게요. 선택하기. 와, 이거 왜 이리 어려워? 이거 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동양평화론, 만행치 역사, 그리고 의병, 그리고 항원빈, 위동아, 우덕순, 사문학교, 국채보상, 그리고 단지동맹 15가지. 위성가모 위국한신 꾸님뽐뽐 졸업! 네, 여러분 제 여친을 졸업시켰어요. 네. 자, 성공. 여기는 아까 그 기획전 시제 안중근을 그리다 여기까지 네, 이어져 있죠. 여기까지 이어져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제 추모하는 방인가? 네, 추모하는 방이네요. 여기서 잠시 추모를 하고 가도록 하죠. 17시 이후 나가신 분은 좌측 버튼을 누른 후 문을 밀고 나가세요. 지금 17시 넘어가지고. 네. 아, 지금 잠그는 시간인가 보네요. 하면 이제
잠그고 나왔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입장 마감, 네, 입장이 끝났고, 그 여기를 이렇게 닫네요. 그래서 저는 딱 오늘은 또 어떻게 운 좋게 마지막 시간에 관람을 하고 나왔어요. 관람을 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밖에서 밖에서 좀 구경을 조금 더 하고 가면 그 안중근을 그리다 이 특별 전시 현수막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각종 뭐 비석들이 있어요. 뭐 최후의 요원이라든지, 뭐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이제 그 붓글씨를 좀 많이 썼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 써놨죠. 그리고 안응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와 이건 좀 크다.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함을 보거든 목숨을 주라. 네, 약간 뭐 뭔가 열심히 만들었네. 그리고 말씀 번역. 저기는 한자고요. 인류 사회를 대표하는 무거운 책임, 그리고 인심 결합론. 네, 그래서 되게 여기 이런 비석을 많이 세워놨어요. 아무래도 평소에 글씨를 많이 쓰던 분이니까 책을 항상 읽고 글을 항상 쓰는 그런 습관, 저처럼 동영상을 컨텐츠를 항상 제작하는 습관을 기르면, 네,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컨텐츠를 대신 만드는 걸로. 네, 여기 남산 도서관 있는데, 원래 이 자리는 그 옛날에 일본 신사가 있었대요. 일본 신사가 있었는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신사를 헐어버리고 처음에 이 자리에 어린이 회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어린이 회관이었다가 이제 그 능동에 그 거기 원래 군자 컨트리클럽, 서울 컨트리클럽 있었잖아요, 군자리에. 근데 이제 서울이 확장이 되면서 그 서울 컨트리클럽을 이제 원당 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 자리로 어린이 대공원을 만들면서 어린이 대공원 옆으로 어린이 회관을 옮기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남산 도서관이 생긴 거래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울 한양 도성이라고 해서 지금 저기 돌로 그 포장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그 서울 성곽이다. 서울 성곽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성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계속 한양도성 순성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가면 지금 남산공원 매점이 있고, 이제 저 옆에 그 소녀상이 있죠. 김학순 할머니 소녀상. 네, 여기는 계속 이제 김학순 할머니하고 이제 소녀상이 세워진 이 자리가 있어요. 사실 이 이제 소녀상 자리하고 관련해서 지금 생각이 난 게, 아까 안중근 기념관에요. 그 일본에서 수학여행 왔던 학생들이 그 오늘 남산에 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이 와 있었는데, 과연 그 수학여행 왔던 학생들이 저기 안중근 기념관도 늘 봤겠지만 과연 저기에 있는 소녀상을 봤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내가 일본어를 못하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딱히 할 말은 없겠지만요. 내가 일본어를 못하니 뭐 그 학생들한테 저기 소녀상 봤어? 뭐 이러면서 물어볼 순 없잖아. 내가 좀 그게 안타깝네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효창공원하고 남산의 안중근 기념관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안중근 공원이 있다길래 그 안중근 공원까지 제가 찾아보고 오늘 이 컨텐츠를 마치는 걸로 할게요. 근데 안중근 공원이 위치가 부천이에요.